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916일째 새벽기도의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뽀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짜 전진해 가는 모습의 그 첫 페이즈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제 하나둘씩 이방 족속들을 점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복이 시작됐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뭐 질서 없이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이 능력대로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제 진행될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 뜻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질서와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령 1절에서 3절을 오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읽으면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거기 보면 다른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아직 전쟁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온다고 하는 걸 들어서 미리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혈기대로 그냥 진취적 기상대로 그대로 밀고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가는 도중에 먼저 공격해 온 거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라 먼저 시비 걸어오니까 싸웠다는 거죠. 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2절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기도합니다. 쳐들어오니까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오면 여러분 자동으로 싸우는 게 자동반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한 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나 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러냐고 바로 그냥 대들지 않겠어요? 대붙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붙이시면 내가 이제 전쟁하겠다고. 할렐루야. 이 사람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참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복수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수로. 오늘 이 장수의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단수 취급해. 하나의 인격, 하나의 그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한 사람, 인격을 부여하면서 하나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허락하셨다 이 말이죠.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첫 전투 나갔을 때 하는 이 전투가 하나님께 물어봤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한 대로 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역도 그래요. 인생의 영역도 동일한 원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개인에게, 가정에게, 뭐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허락하신 영역들이 다 있지요. 분명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지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인생의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범위를 정해주신다 이 말이죠. 크고 작게 하나님의 지시하심, 허락을 구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직장을 갔어요. 그러면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서내 이동, 저쪽 부서에서 오라는 거예요. 당신 거기서 오라고. 사람이 솔직히 그럼 가야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장 안에서도, 설령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장 안에서도 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그건 좋은 일일 수 있고 징조일 수 있어요. 뭐 그걸 막 뿌리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지.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하는 일인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
아유, 목사님 어려워요. 내가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모르시겠나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 다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학교를 가도 자녀들이 선택하는 문제. 하나님, 내 자녀가 이 능력이 되어 전교에서 참으로 잘하고 뭐 UCLA라든지 뭐 NYU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장학금 많이 주는 것 중요하겠죠.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장학금을 여러분 하나님이 장학금만 주시는 분인가요? 인간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생사복을 다 갖고 계시고 대학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세운 대학이 하버드 아닙니까? 목회자를 먼저 길러내려고 하는. 그러면 그건 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학원에서의 수업까지도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운데요. 필수 과목 있고 다 있는데 교양 과목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 참 신기한 건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지만 그래도 미국 올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이상하게 영어는 했어요. 대학 때 정말 교양 과목은 하나도 안 듣고 영어만 들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백인 목회도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제가 뭐 제 지식과 자랑 가지고 하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분야가 있고 방향이 있고 범위가 있어요. 하나님께 허락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게 좀 어려운데요? 어렵죠. 당연히. 당연히 어렵죠. 우리 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엔 어렵고 힘들어도 습관적으로 예수님 보시면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습관을 쫓아 허락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습관을 쫓아서 허락을 받고 이것저것 일거수일구족 인생의 깊은 곳까지 허락받는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하면 허전해져요. 나중에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불안해서 살 수 없어요. 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것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교회의 직분도 그래요. 맡겨주신 것 내가 뭐 다 내 마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묻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그걸 귀하게 봐요. 아 그렇지.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있어도 꿈에도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그러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정복전쟁의 이야기의 후반부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땅 분배를 하죠. 실제로 그렇게 분배할 때 눈에 띄는 사람 누구입니까? 갈렙이죠. 우리 잘 아는 갈렙이죠. 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구절 여호수아의 14장에 나오는 이 구절이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의 진취적인 기상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말 자체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허락을 간구해요. 나에게 달라고 허락을 간구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있고 그래서 내 진취적으로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실지 안 주실지 내가 허락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의 허락, 이 우두머리 여호수아의 허락,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내가 내 힘대로 내 어떤 그런 믿음대로만 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지요.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갈렙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모세의 약속을. 이 갈렙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차 컨퍼메이션이 필요하죠. 더 깊은 여호수아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더 컨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컨퍼메이션
허락하시면, 그 바꿔 말하면 허락하시면 이거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인생에 어떤 문제가 아 믿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여러분 믿음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주님 저 천국 갈 거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받아주시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지금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대소사에 어떠한 허락을 원하시는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저 알 수 없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오늘 허락을 간구하는 시간. 혹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괜찮다는 믿음. 그러나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이시니까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거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도 성경에 이름 없는 사람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구냐면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가 있어요. 이름이 없죠. 병 걸린 사람. 사회에서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람 당시의 기준으로는 버림받고 업신여기고 그 사람. 그런 사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유독 예수님의 허락하심을 구한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사람은 많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많은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절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냥 그런 일상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대한 것이 아니라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예수를 주됨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은 허단 무리가 쫓아서 옷도 만지려고 하고 막 나으려고 막 별일을 다 하지요. 그래 다 해요. 근데 이 사람만큼은 먼저 물어봅니다. 이름 없는 이 사람, 사회에서 버린 사람의 믿음이 이 정도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허락하시는지 내가 낳는 것을 여러분 이게 아 이게 뭔 말인가 싶어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지요. 야,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하구나.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고쳐주세요. 잊어버리고 그렇게 다 하는데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의 허락하심이 더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안 고쳐주실 수 없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예수님이 이제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참 기이한 신앙이 어떻게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하나. 고침받으면 다 고침받기 원하는 거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심해서 아니면 뭐 그냥 장식품으로 이야기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허락하심과 그 원하심을 살피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너무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동일하게 정역이 돼야 되는 것은 우리도 사실은 그와 같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보게 되면 나병 환자 다를 것 없는 인생이에요. 참으로 죄가 많고 병만 걸리지 않았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주님 앞에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하심을 간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나병에서 바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의 신앙은 기이한 신앙이 아니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상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 사람은 병에 걸렸지만 지극히 영적으로 보면 정상을 넘어서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낳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지 확인하며 구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는 비록 육신은 병들었으나 영혼은 건강한 사람. 여러분 그것이 진정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라기는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의 허락을 구해서 주님이 저 사람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 세운 교회 생각했을 때 주의 허락하심을 구하는 교회. 주님이 밟는 땅만 밟기 원하는 땅만 밟는 그런 교회. 주님이 가라하면 가고 오라하면 오고 주의 뜻만 드러내는 교회 되어서 말세에는 그 정도 돼야 여러분 정말 그런 우리가 원대한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지 객기 가지고 아,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 주의 허락하심. 말세는 특히나 주님이 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안 가겠다고. 그러나 허락하시면 남이 밟지 않아도 나는 밟겠다는 것. 그런 패기와 그런 놀라운 영적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먼저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 남들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국이 낳은 청교도이자 철로역정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설 존 버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청교도연이었죠.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주의 뜻 안에서 이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어느 날 이제 옥사장이 그 보다가 이 사람이 옥사장이 존 버년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윗선 몰래 이제 옥문을 열어주면서 이제 말합니다. 가서 집에 가서 사모님 좀 만나고 오라고 가족도 만나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열어주고 하는데 한밤중에 선처를 베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나왔어요. 사람 나와가지고 얼마쯤 가다가 다시 돌아가 감옥으로 돌아가요. 간수가 그 옥사장이 보면서 아유 왜 돌아왔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호의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허락하시는 길이 아니라 돌아왔습니다. 도무지 성령이 허락하신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제가 돌아왔어요. 호의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 한 시간 뒤에서 갑자기 국왕이 직접 오고 국왕이 도통 국왕이 나타나지 않는데 한 시간 후에 평소와는 달리 국왕이 직접 감옥에 시찰을 와가지고 존 버년이 내가 집어넣은 존 버년이 잘 있는지 한밤중에 와서 시찰하고 시꺼바는 일이죠. 감사하게도 그렇게 돌아와서 다행히도 그렇게 살아났죠. 옥사장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존 버년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성령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준다고 해서 혹은 내가 발이 있어서 걸어갈 수 있다고 해서 문이 그냥 좋네 하고 남들이면 다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좋아 보이는 것 가능한 대로 그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하라고 해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허락하심, 주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나 되는 겁니다. 주의 인가를 받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 살리길 천번지 하고 있어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정한 일을 너무 그렇게 구하지 마십시오. 물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직접 응답받는 거예요. 아, 그렇지. 너무 내가 거기에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허락하지 않은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 뜻대로 되어지리이다 주님. 그러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허락하심만 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본 토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본 토대가 튼튼하면 어떤 풍파가 와도 그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간구하는 나라, 허락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라. 그러나 허락하심이 있으면 남이 다 말리고 안 된다고 해도 반드시 이뤄내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개인부터 그 기도가 확실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 너무 큰 기도하면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삶부터, 내 오늘 발 하나 디디는 그것부터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직장 내가 다니는 데 있잖아요. 그럼 내가 건강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벌고 헌금도 하고 섬기고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주 영광 드러내는 것이지 허락함이 없이 하나님의 이 허락 없으면 머리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간증이 있고 남에게 이롭게 하고 주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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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으소서